안녕하세요, 먹방의 마리입니다. 열두아들이언입니다. 아들이 12이나 됐어. 좋아 죽네. 엄마가 틀려가는 나도 찍었네. 아이고, 바빠서 어떻게 못 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, 예. 선에 남은 음식 가지고 뭘 해달라고,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다 그랬죠? 자, 그래서 해달라고 말씀이 또, 예, 왔어 오셨어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저기 비빔밥을 일단은 간단하게 했어요.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내일 뭔가 좀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. 밥 있긴 해? 그럼 밥 있지. 안 보여. 너무 채소를 많이 넣어서 밥이 안 보인답니다. 일단 비비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 그럼 이거 생각나니까 오늘 저녁에 양품 비빔밥 먹을까? 양품 비빔밥? 아, 이거 먹고도 또 양품 비빔밥이 생각나겠어? 자, 일단은 맛있게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. 제일 간단한 거죠, 이게 뭐. 아, 그리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제가 이제 그래도 올리겠지만. 아, 이거 어떻게 인스타까지. 대단하십니다, 우리 아빠님들. 아, 관심이 그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, 저한테. 저 연예인 된것 같아요. 아,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요. 제가 연예인 된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. 세상에, 거기까지 오셔가지고. 진절하게. 친절하게 악플을 당했지. 아, 그 바람에 제가 지금 그 악플 상대는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먹방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구합니다, 제가 댓글 매니저. 예. 댓글을 좀, 이게 다른 건안 하시고요. 그냥 삭제해 주실 분을 찾아요. 악글 들어오면. 엄청 내가 커 보인다. 지역은 제가 서울이잖아요. 만나 뵙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. 되도록이면 좀 학업에 지장을 안 받는 분이셨으면 좋겠고요. 서울에서 사셔서 제가 조금 얼굴도 좀 보고 서로 신원도 좀 알고 좀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페이는 어떻게 할지 좀 만나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. 아, 그러니까 뭐 연락처 같은 것도 남기시고 하야 하셔야 되니까 일단 이 대창은 오늘까지는 닫고요. 제가 보여지는 대로 열 생각이고요. 인스타에다가 저한테 개인 톡을 주세요. 이게 개인 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. 고맙습니다. 한국어를 그리고 제가 그 밑에 그 설명에 올릴게요. 자, 먹자. 맛있겫다. 난 지금 갇혀 있어. 어? 뭐가? 감금돼 있었다, 내 방에서. 왜? 장난감과 놀았지. 아, 뭘 감금이야. 맛있겠죠? 조금 쉬다 사는 거 알지? 어때? 그래? 고추장 맛이 안 나? 고추장 안에 있나? 아니? 맛있다. 일부러 조금 넣었어.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. 아니, 나물의 맛을 좀 즐기는 게 좋아서요, 저는. 아니, 나 아예 퍼졌다? 뭐야? 따로? 아까도 갖고 올 거야? 고마워. 아들이 진짜 다 해줘야 다. 아니, 상큼하니 맛있어요. 제가 새싹도 좋아하는데, 이렇게 해서 먹으면. 맛있다. 나물 맛밖에 안 나. 나물 맛밖에 안 나. 엄마가 아주 좋아하는 맛이지, 바로 나물 맛만 나는 거. 다시 달다 미원에다가 아이고, 제발, 제발, 이러지 마세요, 제발. 어? 엄마 잠깐만 거기 돌려봐. 아, 없어, 우리 집에.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아. 예, 저희 집 없어요, 아예. 응? 그 생으로 먹으면 무슨 맛 날까? 뭐 먹으려나? 아, 이제 아주 편안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, 본격. 밑에다 이렇게 먹는 게 좋죠. 진짜 먹어봐, 진짜 맛있어.
맛있다 엄마 이건 괜찮아? 이 맛은 버섯이다. 귀신인데? 밥이 오늘 김치를 좀 많이 해야겠어. 응? 김치를 좀. 김치랑 먹어. 일본에서 심심하게 했어. 갈수록 간소화해져서요. 저희가 뭐지 나물을 많이 안 했어요. 저희 집에서. 못하다. 아이고 안 집어줘. 응? 안 집어줘 이렇게 돼 있어서. 어떡하냐? 아 젓가락이? 응.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돼 있어서. 이렇게. 됐다. 그건 젓가락이 위 아래가 있는 거라 그래. 왜? 눈이 있잖아 위에. 응, 젓가락에도 위아래가 있지. 응, 위아래. 근데 이거 짝짝? 아, 그렇구나. 좀 오래돼서 그렇게 됐구나. 미안하네. 어떡하지? 젓가락 아예 바꿔줄까? 괜찮냐면? 먹으러 오겠습니다. 응? 아니. 그 와중에 씹히는 버섯들. 한동안 잠잠하던 버섯 전쟁이 또 시작했습니다. 맛있어? 맛있어? 응. 잡채에 들어간 그 버섯은 맛있던데 목이 버섯인가? 맛있어. 진짜 목이 버섯은 목이 할 때 그 목이야?
목이 버섯? 아, 그 목이 버섯이라는. 윙? 윙윙윙. 윙윙윙 초보. 제 취향에는 딱 좋은데. 취향이. 특이하다. 나도 나이 먹으면 좋아하게 될 걸. 아니야, 난 내가 봤을 때 나이 먹어서 난 이거 듣고 있을 거야. 뭐? 어이, 치킨 맛있어. 그때 또 내가 이러겠지. 며느라 치킨이 냈다. 왜 고기 짜도 안 하고? 응. 그때 그거 안 먹고 난 치킨 피자 먹고 할 거야. 잘 안 풀렸어? 응. 엄마도 그럴 줄 알았어. 절대 안 먹을 줄 알았지. 그랬어? 난 진짜 안 먹을 거야. 왜? 응? 입맛 좀 변해. 안 변해. 진짜? 응. 실고추 넣네 이거. 예리한데. 아니 엄마, 엄마는 왜 이렇게 나물이 없고 나만 나물이 많아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말도 안 되는 소리. 왜 이렇게 잘 먹었다? 또 잘 나만 먹은 거 같아? 어때? 아니 부족 수 있는 면이야. 일단 제가 다 먹은 관계로 난 좀 편하게 먹어. 나 다 먹었다고? 안 남은 메뉴만 좀 올려서 저도 좀 죄송해요. 그러니까 진짜 거슬려. 일단 좀 준비해서 좀 좋은 메뉴를 올려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뭘 썸네일로 해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 할까?